스카우터로 큐브 출발합니다. 큐브에 오신 것 오랜만이다 여기. 공격력 증가 200% 개꿀. 지렸고요. 그냥 깨겠는데 이거? 역시 혼자서 하기에는 좀 빡센 뭔가가 있네요. 물약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다이아몬드까지 갑니다. 돌고래는 이제 가이드 미션 퀘스트 도중에 보상으로 주는 것 같아요. 다 일반 스테이지네. 지렸다. 스크롤 당기는 타이밍 지렸죠. 완벽한 스카우터 플레이어가 된대요. 아, 스카우터 개꿀잼이야. 평타한데, 평타한데, 어. 약간 이번 판, 아, 생존이네. 큐브의 시련이 찾아온다. 이거 뭐야? 아, 업적이죠? 스카우터는 공중을 날 수 있죠. 이거 생존해서 공중 날면 이거 사나? 여기 위에? 살 수 있을까? 죽을려나? 드론 여기 놔두고 여기다가 조준 발사. 오케이. 드론을 허수아비로도 쓸 수 있으려나? 안 되네요. 다시 소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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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만히 있다. 자, 스카우터의 어나힐레이션 모드는 캔슬이 안됩니다. 그리고 실버 상자 업그레이드 실패. 상자 먹었고요. 골드는 얼마나 주는지 볼게요. 큐브 빡세네. 자, 큐브 브론즈 상자 실링만 주네. 아, 졸라 졸라 허무하다 진짜. 자, 로사크의 그 지령서 시스템 중에 하나, 아, 지령서 컨텐츠 중에 하나였던 보스 러쉬 시련의 회랑 입장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 채팅창 보시면은 뉴비 유저분들이 이제 점핑 성장을 그냥 바로 눌러버리고 50레벨짜리 캐릭터를 그냥 딱하니 받아버리면은 이런 반응이 나와요. 게임이 설명이 하나도 없어. 이런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스토리 모드를 추천드린 거예요. 보스 러시 출발. 450레벨이니까 좀 어떻게 되겠지.
재정전 하면 할수록 빡센데? 아 빡세네. 첫 번째 건을 깰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스카우터는 계속해서 평타 쏘고 있어야겠네. 힘의 구슬 나이스. 근데 빗나가지 마! 아, 내 각성기.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스카우터 재장전 버프 있죠. 여기 이동속도, 공격속도 증가 버프가 있습니다. 재장전을 할 때마다 쌓이는 버프고요. 이것들을 어떻게 유지하느냐가 포인트가 아닐까. 메인 딜스킬은 지금 현재 에너지 버스터로 저는 밀고 있습니다. 피도 얼마 안 단다. 나 겁나 튼튼해. 어, 되게 세졌다잉. 자기가 4단계까지 솔프 성공. 5단계도 그냥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정도 딜량이면은 너무 편하잖아 이거 의외로. 꿀잼. 아, 스카우터 스킬은요. 드론 보내서 큐. 아, 스카우터 뽕에 치여한다. 7단계입니다. 여기서 아이언맨 모드 켜고 기다리겠습니다. 투 다운 괜찮아요. 스카우터는 강하다. 매우 강하다. 네, 8단계. 너무 쉬운데 시련해라? 스카우트 개꿀잼이다 진짜. 꿀잼. 막 그 조작 방식에 드론 진짜 어려운 줄 알았는데 하면 할수록 쉽네요. 더 간단하고 봐봐 이제 시프터 보낸 다음에 그냥 때리면 되잖아요. 몸도 꽤 튼튼한 거 데빌헌터급일 줄 알았는데 체방계수 꽤 괜찮아 보입니다 이 정도면. 스킬들이 가벼운 스킬이 있고 겁나 묵직한 스킬들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 좀 스킬마다 쓰는 재미가 다 달라.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디스토이어 버서커 같은 경우에는 무거운 스킬밖에 없어요. 뭐 이제 난도질 더블 슬래시 이런 거 제외하고는 약간 좀 버서커의 그 묵직한 느낌과 변신 기능, 뭔가 데빌헌터의 그 얍실한 맛이 약간 좀 조화롭게 섞인 듯한 그런 느낌. 각성기는 아이덴티티 게이지가 많이 차여 있으니까 아낀다. 아, 이 스킬 이거 지금 찍은 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저. 언제 좀 쓰고 빡센데? 잘 가라 얘들아. 아, 미안해. 아, 쟤는 또 공중에 날고 있네. 자, 드론이 마무리합니다. 끝. 아, 아니네. 드론 진짜 막타 그렇게 못 때리네. 10단계 끝. 875레벨인데 익스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레벨이면 금방 강화 성공하고 구이고 찍을 것 같은데요. 몹이 좀 많아지니까 물량 먹을 감이 나오긴 하는데. 아, 재장전 버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거 깜빡했다. 자꾸 평타 쳐주면서 제발. 아, 안 죽어. 아, 이거 혼자 있으니까 이거 넘어뜨리는 거 이거 때문에 굉장히 힘드네요. 하지만 각을 잘 보고 침착하게. 몇 초 남았어? 55초. 시간 널널하네. 스쿼트가 넘어져 있어도 오케이. 드론이 공격을 하면 스쿼트가 넘어져 있어도 공격은 계속된다. 신규 직업으로 스카우터 이제 선택하셔서 시즌2 달리실 준비 다 되신 분들 부럽습니다. 전 본캐가 버서커라서 이 스카우터는 언젠가 이제 그만하게 될 테지만 너무 재밌는 클래스예요.
아야. 42초 되겠지? 이건 그냥 넘겨도. 아, 이제 한 마리 잡겠네. 와, 12단계 끝. 이거 시르네랑 15단계까지 있었죠? 한번 보상 끝까지 가보겠습니다. 이걸 로봇 변신하는 게 너무 쎄, 진짜. 진짜 변신했다라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정말. 뭐야, 이거. 전멸입니까? 안 돼. 피해. 카인이야? 아, 이거 조준 저거 하기 어렵네, 각성기. 아, 좀 뒤쪽에 하면은 다 되는 건데, 이거. 굿자. 물약이 없어요, 근데. 집중 해야 됩니다, 14단계부터는. 시련의 회랑은 서수아비가 국룰인데. 코어 에너지 존버 간다. 아, 신호탄. 피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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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론 대신 싸우기 냅두고. 아직 할 수 있어요. 아, 진짜. 금강 진짜. 아, 진짜 졸래 싫어 쟤. 아, 잠깐만, 이거 부활되는구나. 아, 시련이랑 불안 부활된다. 어. 부활된다, 좋아. 아, 죄송합니다. 아, 잘못 말했어요. 혀가 꼬여가지고. 근데 얘는 15단계는 너무 빡셀 것 같은데. 공격속도 빨라졌어. 13초, 12초. 아, 아까 좀 사려가지고 스카우터 게이지 했으면 깼을 텐데. 아이, 너무 아깝다. 아이, 좋아요 돌파석 상자, 좋아요 돌파석 상자, 위대한 좋아요 돌파석 상자, 좋아요 돌파석 상자. 시련의 회랑에서는 돌파석을 주네요. 아이, 재밌었다 그래도.